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스타일로 이 방송국에서 하는 그 뉴스룸 간단히 만드는 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이 스튜디오, 엠 스튜디오는 이제 가상 칠판을 여러 개 써가면서 다양한 장면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스위칭을 하는 그런 방송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무들로 하는 이제 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실은 교실에도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칠판에도 이걸 그대로 보여줘 가면서 극장 같은 교실을 만드는데, 옆 교실에도 다른 교실에도 두 교실뿐만이 아니라 열 교실에도 백 교실에도 다 같은 교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송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장 파워포인트 한다 그러면 커지는 거죠. 이런 것이 교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갈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방송 문화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다림에서 이번에 이렇게 책상에다가 다 집어넣은 스튜디오형, 일체형 아이데스크, 또 아이스탠드 역시 여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넣어서 실용신안 같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 교실이나 미팅룸, 회의실이나 사무실이나 강당에 들어가는 순간 강당 안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강당 밖에 있는 사람도, 또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 있는 학생들도, 그리고 다른 교실도 함께 질의응답하는 그러한 교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것을 교실에 이걸로 강의하는 강의장치, 그리고 그것이 다른 교실에도 하는 강의가 되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는 리모트 원격 교실을 만들 수 있다. 텔레클래스는 그동안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했다 생각했던 것은 학생은 교실에 와야, 선생님 있는데 있어야, 학생이 있는데 있어야 수업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원거리 교실에서도 같은 선생님 강의를 볼수 있게 되고, 교실에 오지 않은 학생들도 스마트 교실로 볼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다림의 교실 방식을 스마트 클래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스마트 클래스는 더 나아가서 무들, LMS 방식으로 교실의 선생님 동영상을 보는 강의를 듣는 수업이라고 하면, 그 동영상을 무드에 각자 학생이 보고 토막을 조금씩 내 가지고 10분, 5분으로 난 비디오를 보고 거기에 요점을 질문 대답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인 동영상을 볼수 있게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준다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대화하는 시간은 화상회의 방식, 줌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다림에 새로 이야기하는 아이스 미팅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강의는 여기에 있는 동영상, 아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만듦으로써 과거 동영상으로 보고 교실 와서 숙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실에서 동영상으로 수업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인클래스 플립 러닝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여기에 있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 들어있는 그 뉴스룸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뉴스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단지 여기 그 비디오 그림을 하나 넣고 여기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그리드가 있는 것을 만들어서 PNG 세이브를 해서 가져온 것뿐입니다. 여기 있는 책상들도 여러분 그림을 다 만들 수 있고 사진 그때 따다가 넣어도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JTBC나 TV조선이나 MBC에서 하듯이 비디오를 직접 만드는, 그래서 학생들이 더 신나고 재미있게 하고, 또 여기엔 자막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자막을 타이틀 넣게 되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자막이 여기에 자동으로 나가서 파워포인트의 이 장면마다, 제가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자막을 이렇게 이네이블 시켜주면 파워포인트에 써 있는 자막이 글로 나가게 됨으로써 다음 장면 할 때마다 그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 지금 이 파워포인트에는 제가 자막을 노트로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다할 수가 있는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 문화 그린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 최초의 방식이고 더 멋진 수업을 만드는 이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SBS, MBC의 방송에 눈 익은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더 멋진, 더 다양한 문화를 만드는 강의를 만들어서 EBS 강의가 아니라 다른 강의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간단히 만드는 예제로 한다는 것이 조금 무거운 강의가 됐는데 내일이나 모레 좀 시간이 제가 있으면 조금 더 아름답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